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 인보처에 나왔습니다. 인보처에 나왔고요. 지금 이쪽에 자 아가들을 지금 아가들 상태랑 지금 슬슬 이제 인보처의 아가들을 빼서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씩 판매를 해드려야 돼요. 자, 인보처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자주 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을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물 편하게 주시면 돼요. 야, 왜 그러냐면 물을 조금 자주 주면서 키우던 아가는 물을 자주 주면 얼굴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그래도 변형이 크게 없을 만큼 관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인보처에 보면 이제 밭에 자 우리 여기 이 인보처 주인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라운다잉맘님께서 열심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아가들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UI 보세요. UI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같으세요? UI 자 UI 이렇게 보세요. 그냥 백분이 하얗게 올라와 있는 아이여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물이 새빨갛게 올라왔어요. 이 아이가 뭐냐면 콜로라타 계열이고요. 자 화이트 로빈입니다. 화이트 로빈이 물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요거는 라운다잉맘님한테 제가 미스트를 계속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육이들도 지금 피멍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빨개야 될 아가들은 엄청나게 더 빨개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스트를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자 10월 달까지는 미스트를 해주시고요. 11월 달까지는 굳이 미스트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빨리 물들여 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물은 들여 놓고 그 상태에서 은은하게 달구시는 거예요.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하시면은 빛감 자체가 본연의 색감을 그때부터 많이 띄고요. 11월 달 요때쯤 되면은 본연의 색감을 미스트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본연의 빛감은 이제 서서히 더 많이 띌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뻐질 거예요. 자, 그리고 미스트를 계속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과하게 색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맑은 빨강이었는데 완전히 찐빨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육이의 본연의 빛감이 조금 넘어서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얼굴을 못 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미스트 같은 경우는 10월 9월 말이나 이렇게 그때 시작을 하셔서 10월 말쯤까지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멈추시면 돼요. 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미스트를 해놨죠. 자 저녁에 미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를 조금 돌립니다. 자 환풍기를 돌리고 꺼놓으면은 꺼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댁에서는 선풍기 그냥 돌리시다가 베란다에서 선풍기 미스트하고 선풍기를 좀 돌려주세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물기가 말라서 날아갈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뽀샤시하게 나야 되는 화이트 로빈이 빛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 미스트를 멈추고 이제 11월, 12월 달이 이렇게 되면은 저 아이는 빛감이 더 멋있어져요. 자, 그때 되면 어차피 영상은 담아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아가들 정말 물 많이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블랙 로즈 스페셜이에요. 요 아이는 손톱이 너무 길어서 달총이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언느나 요런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손톱이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 키핑장에 계시는 다육 너스님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너스님이 블랙 로즈, 요 아이는 스페셜이고요. Y, 블랙 로즈 Y, 예, 그건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퍼블리 아 파울렛이네 파울렛. 자 요거는 글래머 그리고 히어로즈도 손톱이 너무 길어요. 근데 요 아이 지금 분갈이 한지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성장도 잘하고 웃자람 하나 없이 자리 잘 잡았죠. 자 이렇게 배합토 비율은 상토가 30% 예, 나머지는 알갱이 위주로 해놨고요. 자 슈퍼 XC 물 올라온 거 보세요. 이렇게 성장점 있는 데는 찐빨강으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미스트를 멈추면 여기서 이제 본연의 빛감으로 쭉 넘어가요.
자, 히비스커스. 자, 레드모카. 레드모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물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청사초롱 비비안. 자, 카이저랑 이렇게 있고, 여기 레드펄. 자, 레드펄도 색감이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죠. 요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맑게 이뻐져요. 자, 그리고 피오나, 맑은 폼. 이건 진짜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녁에 봐도 이렇게 맑죠. 이쁘죠. 자, 그리고 뭉크. 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콩쥐팥쥐는 에코. 에코 종자예요. 에코에서 나온 에코 종자이기 때문에 에코 종자가 유난히 동글동글하고 이뻐요. 자, 근데 요게 에코에서 나왔다고 해도 에코 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실생을 뽑아버리면 이 얼굴이 안 나와요, 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구 받은 아이고. 자, 이렇게 환엽 스텔라. 자, 아, 그늘이 조금 지네요. 그리고 피멍마리아 이런 거. 그리고 판게아. 자, 판게아가 얼굴이 더 동글동글해졌죠. 이것도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12cm를 넘었고요. 판게아가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나오면 스텔스타 와이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판게아 같은 경우는 원래 삐죽삐죽해요. 자, 입성이 이렇게 요래요래요. 자, 삐죽삐죽한데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돼있죠. 자, 요거는 선별종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헤스티아. 자, 헤스티아는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얘는 거의 그냥 1년 360일 거의 요 정도 빛감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 드래곤, 금. 요 아이는 핑크 드래곤 금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에보니 금. 요거는 좀 옛날 종자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레드티아라. 자, 레드티아라도 왕대품으로 돼 있죠. 자, 요번에 그리고 인보초에 새로 가져다 놓은 자, 요거 미스 발렌타인. 미스 발렌타인 아베마리아.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사이클론이에요. 사이클론. 달총이가 쇼핑했다 그랬죠. 사이클론. 자, 그리고 청사초롱 레드. 자, 아, 프로포즈 레드. 아유, 죄송합니다. 청사초롱이 프로포즈 레드에요. 프로포즈 레드 이렇게 돼 있고, 요 아이 초창기 에보니. 자, 원종 슈퍼클론이에요. 자, 손톱이랑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열상을 입어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탄 거예요. 타가지고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지금 그새 또 성장점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손톱 길이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요거 적심을 해가지고 뿌리 적심을 했어요. 뿌리를 완전히 다 커팅을 해서 지금 새 뿌리를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자과가도 정말 이쁘죠. 그리고 스타보스. 예, 미스트라니까 엄청나게 올라오죠. 갤럭시 로즈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니까 패스요. 그리고 마티니가 다시 형광빛감으로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요것도 미스트 효과예요.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설레임. 설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빛감이 좀 덜 올라왔고요. 요게 약간 보랏빛식, 예, 검보랏빛이 조금 더 올라오면 정말 이뻐요. 그래서 달총이가 얼마 전에 실방하면서, 주얼리님 실방하면서 보랏빛깟, 보랏빛이 들어가는 다육이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자, 그리고 우리 공주,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 자, 백설공주도 요게 지금 요즘에 나오는 수입종자가 아니고요. 요거는 초창기에, 예, 백설공주 나올 때 저걸 했던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상당히 오래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디바 프릴이 정말 짱짱하죠. 이렇게 보세요. 자, 프릴이 너무나 무섭게 잡혀있어요. 이게 삼두예요. 그리고 돌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의 에클라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요런 라탐이나 요런 계열을 요 계열이긴 한데 에클라타 자체가 열상에 되게 강해요. 자, 태양볕에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들 전반적으로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맑은 가이아예요. 맑은 가이아. 자, 라운 다육맘님께서 자, 내꺼 가야는 왜 이렇게 안 이뻐요 그러더니 지금 이 상태 이렇게 딱 보시면
자, 이제 뿌리 활착이 제대로 돼가지고 뿌리 밸런스, 수분 밸런스가 제대로 맞으니까 요 아이 성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맑게 올라오고 밝은 빨강, 예, 밝은 빨강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죠. 자, 다른 거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맑고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머큐리, 자, 초창기 버전이에요, 요 아이. 자, 손톱 보시면 아세요, 손톱. 자, 그리고 보조개나 이런 아이들, 자, 요게 앨리스예요. 자, 그리고 요거 다이아몬드 베라 빛감 올라온 거 보세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스트를 하면 붉은 빛감이 과해요. 이렇게 붉은 빛감이 과해지거든요. 그리고 성장점이 있는데 되게 맑죠, 하얗죠. 자, 요 미스트를 그래서 계속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본연의 빛감을 못 보세요. 자, 이렇게 요게 다이아몬드 베라예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인데 빛감이 요래요. 그래가지고 미스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약간 폴로 내려가는 그 빛감이 좀 빠졌죠. 미스트를 하셔도 어느 정도 일정 그것만 하시면 딱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자 앨리스예요, 앨리스. 자, 요번에 실방에서도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앨리스 이거 보세요. 자, 찐 핏빛 보랏빛으로 이렇게 딱 올라왔죠. 자, 보랏빛으로 물드는 창이 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미스트를 해놓은 상태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입장 끝머리에 깨멍이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반질반질하죠. 자, 요게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자, 앨리스는 주얼리님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자, 문의를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유진영님의 블랙홀. 자, 요것도 요번에 가져다 놨어요. 자, 이렇게 정식 이름표인데 이게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지워져요. 그리고 글씨만 보셔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자, 유준영님의 블랙홀이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돌려놔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 보시면 너도 나도 구해달라고 하실 건데 요거 종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 이거 정말 어렵게 구했고요, 달총이도. 자, 몇날 며칠 사정해서 구한 아이예요. 자, 파드마예요, 파드마. 파드마 이렇게 보세요. 정말 이쁘죠. 자, 파드마. 자, 이거 정말 진짜 달총이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자 해가면서 구해 가지고 온 아이예요. 자, 그리고 퍼플 엔젤, 자, 대품으로 이렇게 지금 15cm 포트에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적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게 거의 15cm가 나오면은 많이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라온이 넘버원 아시죠? 요것도 계절금으로 돼 있던 에보니 라인이었는데 지금 요거 빛감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계절금이 사라지면서 이게 더 이뻐졌어요. 자, 피멍, 이렇게 깨멍, 이렇게 같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이뻐요. 요게 요종자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뭐 계절금으로 한번 뽑았던 아이인데 그거를 한번 종자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자 쿠스 에보니, 쿠스 에보니 빛감 올라온 거 보세요. 피멍 올라온 거. 자, 그리고 맑은 가야 요것도 분지를 해가지고 있는 아이. 그 킹마리아 새빨갛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요거가 지금 자리를 지금 이제 막 잡고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보세요. 요게 어유 그래도 입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요거 새뿌리 해가지고 새로 받고 있는 아이예요. 자, 요게 조금 더 살이 찌고 똥똥해지면 요거 보세요. 아가 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아가가 잠시만요. 이렇게 보여요. 이쪽에 두 개나 더 달고 있어요. 자, 두 아가도 이렇게 나오죠. 자, 아가도 엄마랑 똑같이 나와요. 자, 아가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달고 있는데, 자, 요 아이, 자, 요거 갖고 계신 분은 없지 않을까. 자, 달총이가 요거 딱 두 개 있어요. 매장에 하나 있고 여기 인보처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자, 요거, 요거는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요거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구 커팅해서 요거는 하나 둘 셋 자구가 세 개 나오고 모주 하나는 팔 수 있으니까 네 분에게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그리고 줄리. 야, 어제 그 실방에서 달총이가 줄리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세요.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여러분들이 초록초록하니까 줄리 안 이쁜 줄 아시는데 줄리가 정말 이쁜 아이예요. 그리고 달총이가 이거 이벤트 한다고 여러분들 만원씩에 드렸던 아이인데 라운다육맘님은 줄리 이거 만원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키우고 계세요. 자, 이렇게 붉은 빛감으로 올라와요. 자, 그리고 성장점 있는데 하얗게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정말 이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화분은 양이분이에요. 양이분. 자, 양이분인데 이거 정말 옛날 거예요. 옛날 거. 화분 자체도 옛날 거고 요거는 지금 공방, 예, 공방 사장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 그림 그려서 구워가지고 요 코사지랑 다 단 양이분이에요. 요거 미사용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요거 달총이가 어렵게 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눈썰미 좋으신 라운다영맘이 얼른 찜해가지고 가져가셨어요. 자,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화분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 비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달총이 매장에 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자,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여기 있던 것들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로렌스킨도 자고를 띄어서 다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고 요 로렌스킨 자고 달고 있을 때 얼굴 다 찌그러져 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피멍 깨멍 올라오죠 지금 이제. 오, 요 아이, 요 아이가 기적. 자, 기적. 이렇게. 자, 라운다영맘님 아가들은 뭐 원체 잘 키우시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랑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육이들한테 하루도 안 빼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총이가 알기에는 하루도 안 빼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요게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자, 근데 펄감은 어디 가고 전부 다 그냥 새빨간 빨개 완전히 새빨개졌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도 달샵에 또 빛감 올려놓은 거 보시고요. 자, 지금 미스트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남들보다 빠르게 이쁜 얼굴을 보시려면 미스트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환엽체르니가 얘는 왜 계속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지금 마른 것 같지만 이게 딱딱해요. 예.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 인보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가들 대충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국민이도 미스트 효과가 얼마나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간 애들은 정말 진하게 빨갛게 올라왔고요. 지금 덜 묵었던 아이들도 지금 완전히 좀 묵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아이도 분명히 완전 초록으로 가져다 드렸는데 지금 라인에 지금 빨간 라인을 다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그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스트는 9월 말부터 자 한 달 정도만 열심히 주세요. 하루도 안 빼고 열심히 주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달총이가 촬영한다고 여기 지금 환풍기를 꺼놨잖아요. 자, 예, 꺼놨는데 환풍기를 켜놓고 물기를 다 말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널스님 아가들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빛감 이사할 때하고 지금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저는 그냥 딱 봐도 그냥 다른 곳에 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분갈이도 새로 했어요. 분갈이를 새로 하고 나면 물이 조금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물 빠진 게 물이 빠지기는 커녕 더 이뻐졌어요. 아, 역시 다육이는 환경이 첫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랑도 주인장님이 사랑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다육이가 이렇게 이뻐지니까 널스님이 거의 그냥, 예, 3교대 근무를 하고도 오셔가지고 다육이 보러 꼬박꼬박 오세요. 자, 널스님은 간호사신 거는 아시죠? 우리 간호사님이신 건 아시죠 다들? 자, 이렇게 아가들 정말 많이 이뻐졌습니다. 저 끝에까지 저 끝에까지 전부 다 널스님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진짜 너무나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이거 다 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심해서 새뿌리 없는 애들 새뿌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고 뛴 아이들도 여기 지금 이쑤시개 다 꽂아놨죠.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부지런다 하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널스님 같은 경우는 달총이가 조금 추려서 이쁜 아이들 좀 추려가지고 올 한 11월쯤에 한 500개 정도 예,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한 두 다이 정도 분량이에요. 이렇게 두 다이. 예, 그 정도 추려서 이제 일단은 물건을 판매를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해드릴 거고 나머지 또 이제 그 공간에 여기 지금 이렇게 새뿌리 받는 아이들하고 여기 작은 아이들 풀분을 좀 더 키워서 분업을 해주고 이러면은 자리가 또 맨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달총이 임보처의 아가들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육너스님 아가들 이뻐졌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요 아이들 매장에 다 가 있으니까 그거 판매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스터 하는 거 좀 귀찮더라도 한 번씩 더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쁜 얼굴 보면은 여러분들도 더 기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힘들게 일한 하루 자 다육이 보면서 피로가 확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